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사업이 잘 되었다는 기쁨도 크지만 거기에 따라서 각종 세금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걱정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확장 측면과 소득세, 절세 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법인 전환을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쇼핑몰의 법인 전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세율이 6에서 42%총 7단계의 누진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후에 세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에 소득 금액과 매출이 두배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세 배, 네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돼서 커지게 되면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텐데요. 이때 바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세율 때문에. 근데 법인 세율 같은 경우는 똑같이 누진 세율 구조긴 한데 세율이 10에서 25%총 4단계 누진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보다는 아무래도 1차적으로 세율 자체, 절대적인 세율 자체가 낮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무조건 절세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인에서 재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율 차이만 가지고도 훨씬 유리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절세 부분을 포인트를 갖고 법인 전환을 좀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업의 확장성. 어디 이제 어느 채널을 통해서 매출을 더 늘릴 거냐의 고민인데, 특히 홈쇼핑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특정 홈쇼핑의 경우에는 법인만 입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세율 이외에도 이런 확장성,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채널을 만드는 부분 때문에 법인 전환도 고려하기도 합니다. 법인을 전환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처음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법인 등기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본금 금액을 어떻게 할지, 본점 소재는 어디로 할지, 임원의 구성은 어떻게 할지, 법인의 목적 사항은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챙겨서 관할 등기소로 방문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설립 등기가 사실 일반적 이제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대응을 이제 맡기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 법인 설립을 하고 났다라고 하면은 그 설립을 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 이 개인 쇼핑몰에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정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넘길 건지, 방법은 포괄영수로 넘길 건지, 아니면 고정자산이 있다면은 세관명영수도 아니면 현물출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해서 형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괄영수 위에 부분영수도를 하거나 양수도를 할 때, 필요할 때는 영업권 평가도 운행해서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무적으로 또한 가지 바라보면 우리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금액 평가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직원에 대한 퇴직금과 급여, 사대보험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절세적인 측면과 그리고 사업의 확장적인 측면, 이런 장점도 가져가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절차적인 부분, 그 법인의 이제 의무 사항들도 체크하시고 법인 전환의 타이밍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법인을 전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통장, 자금에 대한 기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실제로는 저희가 주주가 되고 대표이사가 되는 소규모의 쇼핑몰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서도 상법상의 법적인 문제에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만 해도 기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1기, 2기로 두번 신고를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확정 신고가 나눠지기 때문에 1년에 총 4번, 이 신고의 의무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우리 쇼핑몰의 특성에 맞게 가는 것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쇼핑몰의 법인 전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